영우와 준호, 하래까지 로맨스 장면 모아봤습니다. 회전문 통과가 어려운 경우 준호는 왈츠를 추듯이 리듬을 타면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같이 통과해준다. 마치 둘이 왈츠를 추듯이 통, 짝, 짝. 2편은 영우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에 반한 준호의 눈빛에 영우가 웃으며 반했습니까? 라는 대사가 압권이죠. 3편에선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둘이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우가 자살 시도를 재현한 장면에서 떨어지는 영우를 안는 준호, 둘의 야릇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준호 씨 손이 아직도 제 엉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유치하면서도 설렘이 있는 장면들이 재밌습니다. 4편에선 영우와 준호가 강화도에서 낙조를 보며 첫 데이트를 한다. 자폐인 우영우는 깍두기입니다. 같은 편하면 저요. 5편에선 사실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연습 중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영우가 묻는다. 좋아하는 눈빛이지만 대답 못하는 준호. 팽나무 언덕을 오를 때 영우가 넘어져 옷이 찢어진다. 준호는 영우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준다. 아름다운 배경과 둘의 장면이 환상적이다. 저, 이준호 씨, 제가 이준호 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져봐야만 확인하실 수 있나요? 다가서는 이준호. 영우와 준호 사이가 어색하다. 전편에서 영우가 키스하려던 준호를 밀치고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영우의 대사, 그날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이준호 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의 로맨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